나무에 밑둥에 낙엽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흔드는 거예요. 밑둥을 이렇게 막 흔들면 어떻게 돼? 우두두두 떨어지잖아. 그러면 탈모인들 머리카락도 우두두두 빠지잖아요.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을 싹 다 빼고 나면 그 밑으로 새 머리카락들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최근 환자분들 중에 탈모가 많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가을철이 되면 탈모 환자가 조금 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경험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아, 참 탈모 환자분들은 가을철 조금 더 많이 오는구나 라는 인식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탈모와 그런 계절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절과도 분명히 연관성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탈모라고 하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인들의 머리카락의 개수가 그렇게 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머리가 상당히 크게 비어 보이는 현상이 생겨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탈모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탈모 기준에 100개라고 얘기, 하루에 100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서양의 기준을 따라서 100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탈모라고 기준을 봤을 때는 하루에 50개에서 80개 정도만 빠지더라도 탈모의 진단 기준으로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주기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장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생장기 기간은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머리카락이 그대로 계속 자라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퇴행기, 잠깐 쉬는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퇴행하는 단계가 되면 모근에 박혀 있던 것들이 힘이 쭉 빠지면서 이제는 쉬려고 하는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보통 한 3주에서 4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전체에서 찾는 건 되게 힘들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휴직입니다. 머리카락은 있지만 실제로는 안에서는 머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휴지기가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라 퇴행기에서 그 모공 그 자리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올라와서 생장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모공당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보통은 보통 한 10에서 15회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그 머리카락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털의 주기는요, 동물과 사람은 좀 차이가 있죠. 동물은 털갈이라는 걸 해요. 여름철 되기 전에 털갈이를 한번 하고 겨울철 되기 전에 털갈이를 한번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계절에 맞게 털이 너무 두껍게 있으면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에는 또 털이 너무 얇게 있으면 또 추우니까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털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동물들의 경우에는요, 모든 털의 주기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빠지는 시기와 나는 시기가 비슷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털이 빠지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사람들은 머리카락의 주기가 각각 전부 다 독립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한 번에 훅 빠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머리카락에 각각의 생존 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사람은 분명히 털이 없죠.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몸에는 털이 더 이상 많이 있지 않고 동물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동물들처럼 털갈이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추운 겨울철에 왔을 때 그 환경에 대비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겨울 전에 털갈이를 하듯이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휴지기 탈모의 일종 중에 하나인 계절성 탈모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이 계절성 탈모는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밤과 낮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리듬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생활 패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좀 더 넓게 보면요, 계절에 따라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빛의 양이 줄게 되고 그런 빛의 양이 줄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생기는 우리 몸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반면에 반복적으로 이런 계절이 될 때마다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절성 탈모는 보통 보면 이런 휴지기 탈모의 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탈모의 패턴은요,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좀 더 비어 보이고 M자가 생겼고 바로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의 패턴으로 오시는 분들,
원형으로 이렇게 딱 구멍이 생겨서 오시는 원형 탈모로서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몸을 공격하는 건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모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근이 염증으로 인해서 빠지는 현상, 그게 바로 원형 탈모가 되는 거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머리카락이 덮어져 있어요. 머리를 감았더니 갑자기 수채구멍이 머리카락에 막혀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게 머리가 빠지는 양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라고 하는 패턴에서 생장기가 대부분을 분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휴지기로 넘어가는데 갑작스럽게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상황이 급증하는 증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휴지기 탈모죠. 휴지기 탈모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패턴이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비특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았다든지 다이어트를 너무 무리하게 했다든지 그 다음에 수술을 했다든지 뭔가 열이 나거나 몸살이 크게 나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카락 역시 쉬고 싶은 단계로 돌입하는 휴지기로 확 한 번에 돌입을 함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한 번에 많이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휴지기 탈모는 보통의 경우는요 처음 자극이 오고 난 뒤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첫 자극이 오고 난 뒤에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나고 나면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산모분들이 출산하시고 나면 3-4개월 뒤에 머리가 확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휴지기 탈모 중에 조금 패턴이 다르긴 한데 임신을 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다 저장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게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역시 이렇게 휴지기로 넘어가기보다는 성장기 상태에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보다 더 많이 유지가 되다가 출산함과 동시에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성장기에 있던 것들의 일부가 휴지기로 확 바뀌는 현상이 생겨서 머리가 우두둑 하고 다시 빠지는 현상이 생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되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인들,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피나스테라이드나 마이녹시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약을 복용하거나 발랐을 때 그 이후에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 역시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약물에 인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원래 있는 휴지기가 되게 짧아지면서요. 밑에 빠르게 생장기로 넘어갈 때 그럼 이미 머리카락은 빠져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뒤에서 밀려 올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한 번에 머리카락 주위가 일시적으로 맞아떨어져서 확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탈모약을 드시고 머리가 더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탈모인들한테는 되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심한 경우는 패닉까지 옵니다. 아니 이렇게 약을 먹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빠지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 역시 일종의 휴지기 탈모 현상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은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발랐을 때 머리가 빠지는 거 너무 걱정스럽지만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지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빠진 머리카락들이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들을 싹 다 빼고 나면 그 밑으로 새 머리카락들이 쑥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탈모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탈모약을 복용하시거나 바르고 난 이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계절성 탈모는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 보면은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머리카락이 빠져 있으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근데 겨울철에는 날씨가 되게 추운 상황에서 다시 되게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두피나 머리카락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계절 때는 보통 머리카락이 잘 빠지지 않는 계절이게 되고요. 여름철이 끝나는 직후에 보통 머리카락이 휴지기로 돌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름철 내도록 너무 뜨거운 자외선에 오랫동안 받았던 것도 영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아, 뭔가 우리 몸에서 진화론적으로 오래전부터 인지되어 왔던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머리카락의 주기가 휴지기로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7월 말 정도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월쯤에 빠지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아까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머리가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7월쯤에 휴지가 시작이 되면 점점점 머리가 빠지는 게 눈에 띄는 시기가 보통 9월, 10월, 11월 이 시기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패턴들을 보이시는 분들은 조금 아세요. 아, 난 가을 되면 원래 좀 머리가 많이 빠져. 가을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겨울 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대부분 인지하고 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머리카락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에 100개 이상씩 우두둑 빠져.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하필 10월, 11월이야. 그럼 이걸 계절성 탈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평소에 내가 빠지고 있는 탈모, 원래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패턴보다 조금 더 빠지는 게 눈에 띈다고 한다면 그냥 아예 계절의 영향을 받는 탈모라고 인지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탈모의 패턴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헤어 로스나 헤어 쉐딩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나이에 따른 차이는 없지만 계절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있었고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칭했던 위치라든지 나라라든지 고도나 위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데이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계절적으로 탈모의 검색 빈도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뭔가 이런 주기를 보인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성형 탈모가 있는 환자분들이 또 이런 주기성 탈모를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상당히 탈모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보고가 됨에 따라서 이런 계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게 보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휴지기 탈모는요. 보통 아까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거나 뭔가 상태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머리카락이 갑작스럽게 훅 빠지는 경우가 6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만성으로 분류가 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에 약을 복용하거나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계절적으로 가을쯤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상태는 평소처럼 관리를 해주시거나 좀 기다려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런 가을철에 아 그냥 계절성 탈모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빠지는 패턴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양이 너무 많다, 머리 빠지는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냥 지켜볼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